가능성을 조금 한 줄기 빛을 봤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희망적이었고 더 열심히 해서 일본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제 자신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인정해야 될까 그럴까 좀 자신이 좀 솔직히 많이 없었는데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끝나고 저한테는 그렇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날개는 규정군이랑 영생군의 사연이 담긴 노래라서 규정이랑 영생이는 운 건 것 같고 저는 희망적인 노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울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좀 다른 기억에 묻혀서 노래를 불렀나봐. 우선 저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안 불렀어요. 그때 물 뿌리고 노냐고. 근데 일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물 뿌리고 한국처럼 논다는 게 일본인들도 불쾌하지 않게 생각하고 물 맞고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연에 온 관객들은 똑같다고 라고 생각하고 더욱 신나게 놀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더 잘하자. 이게 끝 아닌가요? 제일 좋은 말. 그렇게 사실 아쉬운 것도 없어요, 저는. 왜냐면은 아쉬움이라는 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라는 걸 버리고 빨리 버리고 그 아쉬움을 없앨 만큼의 또 실력을 쌓아버리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아쉬움, 저는 지난 일에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다음에 제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0%는 아니더라도 아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하면 끝인 것 같아요. 제가 자작곡을 해갖고 라디오헤드 같은 크립 같은 노래를 자작곡해서 언제가 됐든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처음으로 선보여주고 싶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앨범 활동하면서 한국 콘서트도 준비해야 되고 일본 콘서트도 준비해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새벽 4시, 3시까지 춤추고 또 스케줄에 이렇게 쫓기면서도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실력도 나아지고 좋은 평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콘서트를 조금 더 지금 이만큼 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족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그렇게 해서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해요. 일이 되겠지만 함께 그 연출력의 차이죠. 저희도 그만큼 했고 또 좋은 이제 저희의 의견도 많이 들어간 콘서트고 뭐 스태프들이랑도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한 만큼 LED 영상이나 뭐든지 일본인들의 취향도 요즘 유행하는 게 트렌드가 뭐고 이거를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는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멋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즐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매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거를 보여준다는 기분으로 춤을 추는 거랑 우린 같이 논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춤을 추는 거랑 눈빛이나 관객들을 보는 표정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너 친구 따라하는데 나도 팬 됐다 이런 소리가 제일 좋죠 뭐. 새로운 걸 창조하잖아요. 그게 제일 부럽고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서태지 선배님이 듣고 음악을 많이 듣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창조하시지 않나 싶어요. 리메이크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서태지 선배님의 음색이랑 제 목소리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다른 밴드를 이렇게 카피했으면 했지 선배님이랑 저랑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인색이 제가 보여준 게 아직까지 지금 그때에 대해서는 많이 쌓으면은 보고 배웠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을 보고 따라오는 후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따라오지. 제 자신이 많이 노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연락도 많은 사람 받았고 포첸스도 더 많은 사람 받았고 겁쟁이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요. 그냥 겁쟁이는 그냥 저희도 놀이하면서도 기분 좋고 그냥 놀자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무도 풀이한 것도 많고 맨날 동작도 바뀌고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 하면은 뭐 달래주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그냥 항상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냥 우울하면 냅두면 자기가 와서 다시 웃고 껴서 노니까. 제일 욕심나는 건 또 저만의 앨범이죠. 개인 앨범이 가장 욕심나는 부분이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S501에서 SS501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저희끼리 한번 캠핑카 타고 가서 한 시간은 안 돼요. 하루 이왕 하루로 해서 캠핑카 타고 가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뭐 그러고 싶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항상 노래나 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SS501에 대한 발전을 위한 것 모든 것들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이면 100 그럴걸요? 내가 음악해서 내가 실력 키운다고. 저는 제가 글쎄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얼굴도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얼굴이 되면 저는 김현중이 아니기 때문에 팬도 음악 잘해봤자 인정도 안 해주고 김현중이라고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음악 더 열심히 할래요. 바쁜 와중이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맙고 앞으로 나 또 리더 역할 잘해갖고 우리 SS501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유럽, 미국 이런 데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여섯 명이래. 다섯 명이 영원히 하나가 돼서 슈퍼스타가 되자. 네, 사랑하는 트리플 S 여러분들. 저 SS501의 리더 현중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항상 저보다 나은 그룹이 있다 그러면 혹여나 나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저의 발전된 모습과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덮어주겠습니다.